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글 미니고와 치수고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니고와 치수고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로 하고 구글 미니고 일단 5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0.5고요. 시간은 5초를 했습니다. 5초. 미니고 시간은 5초. 5초나 10초나 뭐 크게 실력 차이 없으니까요. 뭔 수인가요? 허허, 당황스럽게 하네. 뭔 수지? 지금 미니고 승률이 3%가 안 됩니다. 이 처음 보는 수라 뭐 당황스럽네요. 이게 뭐 지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막으면 죽은 거 아닌가? 깨부치기를 해서 살아나겠다. 호호, 이거 참 발칙한 것을 봤나. 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면 못 사는데. 승률이 더 떨어졌죠. 2.3%. 지켜버리고요. 이 좌상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89% 떨어졌어요. 초전 박살을 내야겠네. 초전 박살. 이 정도면 1.83%. 1.48%.
1.23%. 이거는 그냥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11%. 어디를 하나 지켜볼까? 하나 지켜버리고. 여기다 하나 지켜버리고. 0.93%. 들고 떠졌네요. 실력 차이가. 이거 쳇바닥을 잘못 두는데 바로 넉점 올라가도록 할게요. 미니고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세단한 버전이거든요. 버전 17 버전인데. 한3% 정도 나오네요. 출발은 3% 정도에 시작한 것 같, 그거를 이어버렸네? 뭐, 나도 이어버리죠, 뭐. 그냥 젖혀버릴까요? 상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손 빼고요. 자기 날일자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손 빼버릴게요. 우상기 날짜. 우하기 날짜. 뭐, 이 정도, 4분의 1은 줘버려도 돼요. 프로그램에 버그가 난 걸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천원에다가 한방 때려버리고 하나 받아두고 1.7%까지 떨어졌네요. 1.6.
상면에 하나 지키고, 좌변에 막아버리고, 좌귀 하나 더 지키고요. 다 죽었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 또, 중앙에 하나 지키고. 하변에도 하나 지키고. 바둑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데? 버전이, 미니고 버전 17.990이면 제일 센 건데, 너무하네. 그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빨리 던지고, 득점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네. 안 던지네. 버그가 생겼나요? 갑자기 왜 이러지? 실망이 너무 큰데요? 1라 제로는 젖바둑을 잘 두던데, 미니고는. 이건 뭐, 급수가 18급도 안 되는데? 뭐, 어쨌다는 거지? 던졌고요. 복귀할 가치도 없네요. 석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석점으로. 석점 정도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게임이 되겠죠? 3.6%부터 출발하네요. 조성기 하나 지켜버릴게요. 승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나요? 뭐요? 너무 못 두는데? 막아도 되는데, 그냥 지킬게요. 아니, 삼삼도 많은데, 삼삼을 파던가.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지켜버리지. 아, 이거 참. 받아주기도 싫네. 이상하네. 예의는 도대체 무슨 수인지 모르겠네. 허허.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이건 뭐, 도대체가. 귀를 주고, 이거 혹시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가? 일단, 귀는 잡았고요. 이거 참. 성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38%. 하나 서고요. 혹시 컵에 뭐 이상이 있을까요? 그래픽카드. 아, 난감하네. 아, 이런 거를, 이런 바둑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아무런 거, 뭐, 손댄 거 없습니다. 살수 있을까요?
참. 이렇게 갖다 던져버리네. 2점으로 올라갈게요. 뭐, 맞바도까지 올라가면 좀 나아지겠죠. 왜안 되지? 아니. 미니고 2점입니다. 2점.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바둑 전문가도 아니고 바둑을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뭐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 같은 것은 뭐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둑 취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면 그 프로분들, 프로나 아니면은 이게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 있죠. 그런 쪽 채널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발도 막 타석투네. 아, 이거 참 민망하기 그지없네요. 어? 지금 리소스 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성률이 3%가 안 됩니다. 빈 생각으로 두지 말라 그랬는데, 봐도 개그네. 뭐, 간혹 빈 생각에 뭐, 묘수가 나오기도 하긴 하니까. AI는 그런 선입견이 없죠. 계속 출발도 마두네. 아, 이거 왜 이럴까요? 빨리빨리 그냥 지켜가지고 끝내야 될것 같네. 아니, 오늘 미니고와 멋진 치수고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뭐, 너무너무, 미니고가 이런 실력이 아닌데, 원래. 빌라제로나 엘프고하고 붙어도 거의 성률이 50%예요, 50%.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엄청난 녀석인데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계속 지금 무슨 지렁이도 아니고 참나 이거 진짜 당황스러워서
뭔가요, 이게? 이거는 18급 바둑도 아니고, 아, 몇 급이라 불러야 되나? 28급이 있나요? 30급이 있으면 30급 주고 싶네요. 오늘 바둑을 처음 배운, 뭐, 초등학생은 아니다. 오늘 바둑 처음 배운 유치원생이 두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나? 계속 이게 지금 야,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또 밀라인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승률이. 2선은 648승이라 그러죠. 이 막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 하나 지키면 뭐다 죽은 것 같죠? 1.72%. 던졌네요. 더 먹고 정선으로 갑니다. 정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정선이면 그렇죠. 제가 허그로 하면 되죠. 정선은 정상이네요. 정선으로 하니까 미니고 승률이 53% 나오네요. 이제 좀 정상으로 돌려나? 아마 그 굳이 변호를 하자면 미니고를 옹호하자면 얘는 맞바둑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 쳇바둑은 프로그래밍상 잘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를 뒀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쳇바둑을 너무 못 두니까, 실망이 좀 큽니다. 이게 좀 정상적으로 들은 것 같죠? 지금 백승률 62% 올라갔어요. 긴장해야 되겠는데, 이거. 오, 그렇게 지켜버렸나? 이쪽으로 하나 지키고요. 손 빼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 돌을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따라 두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곰말을 만들지 마라. 손 따라 두지 마라. 여기는 서로 급소라. 모양, 쉽게 말하면 근거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 이렇게 띌게요.
잡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냥 삭감 정도로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내비로 두고 이렇게 하변에 하나 다가올게요. 가볍게 하나. 잡으러 오는 건가? 옆으로, 우변도로 옆으로 미끄러져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니고는 승률이 90, 거의 돌이 0안 좋았는가 본데. 아니, 이 돌이 안 좋았나? 95%가 넘었어요. 이 씌워서 이게 죽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 돌을 하나 씌워서 되는데, 그 돌을 씌우러 갈 시간이 없었네. 일단 이 하변돌하고 이 우변에서 나온 돌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98% 돌 4개 큰가? 돌을 조금 좀 전까지 워낙 못 두는 미니곰만 보다가 갑자기 잘 두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돼. 아, 이거 내가 그냥 멘붕에 걸리는 것 같은데. 99.07% 여기까지 하고, 집을 대충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 돌이 죽은 거죠? 뭐, 막상막하네요.
일단 도를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받음이 끊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 지켜 놓을게요. 설마 이 끊기는 게 아니야 이거? 끌렸을 때 밀면 젖히면 끊기나? 지금까지 형세를 보면 이게 죽은 거죠? 한 20일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막아둘게요. 99%인데요. 이 성률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재밌는 바둑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바둑이란 게 상대적인 거라 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미니골은 자기가 99.65% 이긴다는데, 지금 형세를 보시면, 14집 반을 제가 이기고 있어요. 끝내기 해보자. 크게 할 만한 데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미니고이 약간 실력이 줄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왜 집어넣는 거지? 나중에 이 공배 메꿔지면은 뭐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파도 내용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좋지 않아서 영상을 올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뭐 버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그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 인공지능 바둑의 어떤 실력이니까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배만 남았는데요. 미니고는 뭐99% 이긴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계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 AI 그 바둑이랑 둘 때는, 공식 개가는 중국 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룰. 프로그램 개발이 다 중국식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룰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굳이 통과 안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개가를 하도록 할게요. 한국식 룰은 허기 74, 백이 점 반지 합해서 67.5, 6.5 입차로 제가 이겼고요. 중국식 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정선까지 이겼고요. 이제 호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고치기가 그 지금 호선까지 오는데 50분밖에 안 걸렸네. 릴라 제로하고 할 때는 몇 시간 걸렸거든요. 5점부터 했었나요? 그때 5점, 6점, 석점, 2점까지 해가지고 1, 2, 3부로 올렸는데, 아, 헉부터 써야죠. 1, 2, 3부로 올렸었는데, 이 미니고는 그냥 단편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설마 호선으로 미니고가 저한테 치진 않겠죠? 저번 영상에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미니고와 릴라 제로 그 배틀전이 있었는데, 거의 뭐 막상막하였거든요? 오히려 미니고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변형수를 들고 오네. 다 치고요. 귀를 먹으면 눌러버리겠다. 하나 받아야겠네. 이게 클것 같아요. 이거 하나 밀어 올려놓을게요. 밀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맞고, 이렇게 나가면 보고자리가 되죠? 귀에서 삼삼 들어왔을 때, 한수 뺐을 때, 이런 식으로 급한 데가 있으면, 실리를 좀 주더라도, 한수 뺐을 때, 이게 지금 한 수, 이게, 요쪽에 가일수고 가야 되는데, 백이 빼먹었으니까, 안 받으면 젖히는 게더 이게 좋죠. 날짜로 가겠습니다. 지금 미니고 승률이 87%인데요. 아까도 봤듯이 뭐 특별히 승률은 너무 뭐 이게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91% 나오는데, 갑자기 위에다가 갖다 붙였네요.
넣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뛸까요? 이쪽으로? 협공? 아, 33을, 이렇게 해놓고 33을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냥 넘겨줄 수가 없죠. 곤마가 되더라도. 돌을 갈라놓고 봐야죠. 하나 받도록 이게 빠지겠죠? 압박을 시켜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모양이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크게 씌우면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갖다 붙이고 크게 공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좌하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정도 되면 행스 판단 한번 할게요. 지금 56수네요. 살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33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대충 한 60수 정도 된것 같습니다. 뭐 나와서 무식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건가? 저 치고요. 늘면은 콕 찔러서 삐지고 나오겠다 이건데 일단 받아줄게. 이거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돌이 하나 가야 우변 삭감도 하고 중앙말에 대한 공략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볍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젖히고 노는 맛까지 본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지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개괄을 하면 여기 한 20집?
30, 40, 45. 대충 45. 100은 10집이 좀안 되는데, 뭐 10집 쳐주고요. 10집. 25, 35, 40. 50이 채안될것 같은데. 뭐, 비슷비슷할 것 같네요.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거 한 점이 좀클것 같습니다. 이거 놓으면 또, 뭐, 채치고 뭐 하면. 이런 손을 빼고. 나중에 얘가 이 위로 붙이고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받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죠? 강요를 하고, 이렇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 그때 한이 정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뭐, 우변은 거의 삭감이 됐죠. 이 정도까지 하고, 몇 수만 더 진행하고요. 아이, 끈질기게 물어보네. 아이, 참. 이런 게 그냥. 연습한 다음에 해볼까요?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이기는지 봐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사석 지형은 뭐 제대로 된것 같고요. 지금 백이 22집 어이구 여기서 백이 많이 이고 있네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발을 하나만 내려가고 여기도 하나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요. 여기 막히면은 선수로 활용당하니까 하나 밀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큰데요. 빠지는 것도 꽤 큰데. 여기 하나 받아 놓을게요. 하다 보니까 집바둑이 돼버렸는데요.
그거를 제쳤다. 대략 걔가 행세를 한번 볼게요. 사석 규정은 잘된것 같고, 7.5집 앞서고 있네요.
오늘 이상하게 미니고가 약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느낌인지. 아, 여기를 이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큰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데도 99.8% 그렇다네요. 이해가 잘안 가죠? 공배만 두면 될것 같은데. 응? 중국식은 몸에 다 메꾸면은 이런 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메꾸니까. 경계선은 다 정해졌으니까요. 한국식하고 중국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왜 이리 바보 같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과 누르네요 얘가. 통과 누를게요. 어? 뭐야 이게? 역전된데?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요. 한집 반을 졌어요. 아, 내가 한 두세 집 이긴 줄 알았는데. 널널하게 두다가 졌네. 어허. 빠르게 복귀해볼까요? 어디서 하면 됐지? 너무 말랑말랑하게 뒀나? 여기서 이제 이게 미는 걸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한수 빼가지고 여기가 조금 백 모양이 좀 커졌죠.
나중에 여기 또 찝는 바람에 여기 또 이렇게 있는 바람에 여기 손해가 좀 컸죠. 아, 이게 좀 작았는가 봅니다. 이게 끊어 먹는 게 뭐 집으로 작은 건 아닌데 이 보니까 후수로 돼가지고 아 이게 안 좋네. 백이 좌변간 이쪽으로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한 칸으로 가든지 날일자라든지 아니면 날 이쪽 날일자로 가든지 아니면 갈라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렇게 날일자를 찍힌다든가. 아, 이 끊어먹은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승률 그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출발하면, 이제, 승률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붙이고 닫히고 열고 있고 닫히고 여기가 이제 AI가 가르쳐주는 늘으라고 넣어줘 그죠? 45% 늘었어요. 100은 33 들어갔고 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기서 상변 좌상기를 받지 말고 우하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네. 그 승률이 확 떨어지네, 그죠? 여기서는 제가 45.5%까지 승률이 있는데 한수 빼고 그러니까 거의 45에서 34로 떨어졌어요. 아, 이게 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도 손 빼지 말랍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넣는 거는 맞네요. 넣은 거는 한칸 뛰는 건데, 그거는 맞고, 102, 여기서, 맞네. 제대로 뒀네요. 한칸 뛰는 게 33%. 아니면 손을 더 빼버리고 아예 그냥 우상기를 지키던가. 33%니까 뭐큰 차이 없이 이거 무난해 보입니다. 그럼 100은 한칸 뛰는 거고 혹은 여기서 호구를 치던가 아니면은 이제 프로테이 상으로는 손 빼고 지키던가 이렇게 삼선을 파던가 걸쳐가는 수순을 하라고 그러네요. 지금 이거 보시면 끊어 잡는 거죠. 한 귀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얘가 흑돌에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판단 미스였네, 판단 미스. 이기까지 수가 20수도 채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미 승률이 25%. 초반에, 내가 잘못했네, 초반에. 그렇게 하고, 이제 흑의 선택인데, 지금 봐도 끊어 잡는 건 없네요. 네. 보면 26%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마늘모로 이렇게 어깨를 짚거나 그죠? 이렇게 야, 그럼 얘는 16수, 17수가 내다보네요. 어깨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좌상변을 달리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상변을 다가가는. 제가 지금 볼때 상변을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AI가 그렇게 가르쳐주네요. 여기서도 아마 여기서는 손 빼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일단 잡고
배기 막을 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 갖고, 아,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근데 성률이 20%까지 떨어졌어요. 아, 이 초반에 제가 항상 뭐 얘기했지만은, 보석 한 30수 이내, 뭐 잘못 두면, 뭐 크게 보면 50수요. 그 안에 바둑이 이미, 뭐 망가져요, 망가져. 여기서 보면 제일 그나마 높은 게 구치라 그러네요. 우상기 이 자리 구치라고 그러네요. 야, 놀았지 않습니까 이거? 야, 30수까지 내다보고 하라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프로는 몇 수까지 내다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대단한데? 여기서, 이 날짜를 걸치면, 받고, 협공, 또 변화도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25수까지. 이야, 너무 어려운데? 변화도가 여러 개 있네요. 이 모양도 괜찮고, 이 변화도도 괜찮네요. 이 변화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가 찍어주는 게19% 있긴 있는데, 이 아예 이게 이제 돌 세계 중앙으로 가라 그러지 날일자 가는 건 없네요. 애매한 수는 두지 마라 이 소리네요. 방향이 뭐 크게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AI가 찍어준 수 안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100이 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눌모로 붙여라 그러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까요? 여기는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선택하고, 밀었을 때, 젖히는 수가 되나요? 젖히는 것도 변화가 있긴 있네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할 거는 이거 찔리는 게 있네요. 찔리면 선수로 이게 하라고. 아닌데. 아, 패가 나는 게 있네. 초반에 이거 패를, 초반에 배를 뭐 흙은 큰 부담이 없다는 뜻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갖다 붙였죠. 야, 이미 성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볼게요. 이제 중요한 큰 흐름. 이미 성률이 2%도 떨어졌네, 2%대. 지금, 이렇게 수순을 보면, 51, 50, 53수 놓을 차례인데, 아, 이거는 뭐, 처참합니다, 처참해. 어디를 놔도 성률이 3%가 없어 보여요. 무지막지한데요. 이미 100은, 여기서 나가는 방향을 한번 볼게요, 그럼. 흑돌이 나갈 때 어디, 아,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네요. 성률이 뭐, 2% 미만이라, 어디를 둬도 졌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한번 볼게요. 이미 뭐,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보는 것 같네. 여기서 제가 우변에 뛰었는데, 아, 하나 들여다보고 있네.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고 뛰었나? 그냥 뛰었나? 하여튼. 아, 뛰었네. 뭐, 중반전 이후는 별로 볼게 없네요. 초반에만 좀 볼만한 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호선까지 왔죠. 호선에 와서 졌어요. 호선으로, 미니고랑은 이제 호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선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한번 돌려볼게요. 일라제로랑. 왜냐하면 이게 영상 끊기는 좀 그렇고 1초 바닥으로 해가지고 미니고가 지금 뭔가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둘다 1초니까 금방금방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젯바둑 프로그래밍이 안 좋은 건지 릴레 제로랑 붙어보면 알겠죠. 미니고가 100번입니다. 미니고가 보니까 꽤잘 두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죠? 맞고 단수 있고 단수 따고, 아, 근데 이게 축인데? 아, 충돌을 했어요. 이거, 이게,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바로 축이잖아, 이거. 볼 것도 없는데. 백이 미니고죠. 아, 미니고가. 봐도 여기서 끝나네. 아마 거의 변쪽으로 거의 다 가면 알아차릴 겁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AI가 한 30수까지 내다봤죠. 근데 축몰이 하면 이 수가 몇 수입니까? 이게 거의 한 50수가 넘죠. 끝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가 봐요. 이야,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네. 뭐, 끝까지 몰고 있어. 빵빵, 뭐 따지도 않네. 돌 던져라, 미니고야. 이, 저기, 축버거는, 그, 시간을 제가 1초를 줘가지고, 좀 버그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혹시 AI랑 둘 때, 축복으로 이기고 싶으신 분은 혹시나 하는 축복은 이런 식으로 33 들어왔을 때 씌워가지고 그죠? 씌워가지고 이게 돌을 3개 늘린 다음에 젖혀가지고 그죠? 젖혀가지고 이제 귀쪽으로 젖히면은 변화가 이렇게 복잡해지죠. 예, 여기서 뭐 변화도 굉장히 많은데 이돌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끊는 게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끊는 게 있고,
이쪽이 끊기는데, 이쪽도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쪽, 특히 이쪽. 이쪽을 끊게 되면, 사람이든 AI든 축으로 물 수가 있어요. 열차하면은, 삐끗하면, 이렇게 축복으로 초반에 이길 수가 있죠. 저번에 보니까 한큐브 바둑에서 뭐 AI랑 이기면은 뭐 30만 원 상금이 있다는데, 일반인도 둘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구단 아이디를 가지신 분만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등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난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미니고는 글쎄요. 아, 이거 이상 있다 해도 있다 해야 돼. 아, 당황스럽네. 한번 더 해야 되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초반에 또 축이 나와가지고 아주 민망하게 돼버렸네. 하여튼 이번 그 프로젝트 그 미니고랑 치수 고치기는 좀 엉망이 돼버렸어요. 미니고가, 아, 이거는 영상을 뭐 올리긴 올릴 건데, 아, 좀 민망하네요. 이게 또 재미도 없고 오히려 졸리더라고요. 아, 일부러 5초 텀을 줬는데도 졸려. 아, 너무 바둑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긴장을 풀었다가 마지막에 졌죠. 한집반인가 졌죠. 호선에서. 호선에서는 긴장을 해야 될것 같네. 또 축이 나왔어? 이 뭐야, 미니고? 또 축보거야? 야, 너무한다, 미니고. 축만 오면 이게 맛이 가네. 그럼 릴라제로는 축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죠? 아니, 축이 안 나오고, 이제, 제대로 릴라제로랑 싸우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바둑 등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축 나가야 또 끝나는 거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아니, 뭐, 끝까지 가. 다 따겠지. 이건 뭔가요? 어떤 모양에서 축이 났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이번 영상은 미니고와 그, 치수 고치기는 마칠게요. 빨리 안 던지네, 근데 그래. 좌변 돌이 죽으면, 야, 버거나니까 이게 돌을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하네. 승률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이게. 막아, 그냥. 그래. 돌 던지게. 아, 이게 승률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되네요. 아니, 뭐, 어떻게 됐는데. 3-3에 들어가서 릴라제로가 날일자하고 아까 똑같은 변화 같은데 약간 아 여기서 이제 늘었네요. 여기가 찌르고 끊고 호구치고 늘고 터치고 끊고 아 이쪽을 단수를 안 치고 내리가 그런 단수 친게 아니고 이쪽을 끊었네요. 나가고 호구치고 그러니까 좋은데 아 여기서 축을 여기서 축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러면, 아니, 릴라제로는 맞죠? 자기 축이 유리하니까 맞는데, 그 릴라는 축을 본 거예요. 장문으로도 잡혔겠는데, 이거? 장문으로 안 되나? 그쵸. 뒤에 바로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손을 빼고,
그냥 뒤로 돌려치고, 돌려치고 쌀때 늘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아, 하여튼 실망이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미니고와 치수고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엘프고랑 한번 치수고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